칫솔을 쓰다가 칫솔이 다 해져갖고서는 아 이거 이제 버려야겠다 이러고 버렸어. 근데 이제 그날 동생이 씻고 나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 내 칫솔 버렸어. 진짜 많이 쓰죠. 존나 잘 참아주던데요? 잠깐 지금 냉장고에 쌓여있는데 쳐다도 보기 싫어 진짜. 존나 친동생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너네가 만약에 나는 혈육이 한 명 생긴다. 남동생, 여동생. 올 누나 아니면 오빠. 뭐가 나? 남자가 나 여자가 나? 그래? 저는 남동생이요. 제가 운동을 시키면서 강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시켜다오면 운동이 안 돼요. 저주만 하지. 뭐 포켓몬 키우지 남동생을. 남동생이 만약에 잘 들을 것 같아? 아니죠. 강해지면 제일 먼저 괴롭히고 당신 괴롭혀. 당신 괴롭히는 것 같다냐. 당신 개무지에 세지면은. 나는 여자가 낫다 생각해요. 남자 기준으로. 내가 남자니까. 여동생이 낫다 생각해. 내가 그분이랑 촬영 갔다 왔잖아요. 알창 선배님이랑. 그분 동생이 최애나 씨니까. 촬영 중에 나한테 여쭤보시더라고. 동생이냐고. 남동생 한 명 있어요. 그때. 남동생 있으면 재밌지 않아요? 이랬고 내가. 바꾸실래요? 당황하시더니 근데 저도 여동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남동생 여동생. 여동생이 나은 것 같아요. 남동생 있는 사람도 여동생이 낫다 그러고 여동생 있는 사람도 여동생이 낫다 그런다니까. 서로 티격태격해도. 그래서 이제 남동생만 여동생이 낫다. 바꾸실래요가 아니고 이거였다. 여동생 약간 얄밉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형들은 남동생 때문에 킹받고 나는 오빠니까 여동생 때문에 킹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다가 아니 저는 부러운데요? 아니 저는 부러운데요? 내가 계속 이랬거든 내가. 왜냐면 동생이 최애라시니까 아니요 전 부러운데 이랬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여동생 부러워요? 여동생 갖고 싶으세요? 여동생 부러워요? 끝까지 모르시더라고. 왜냐면은 머릿속으로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내 여동생이 왜 부럽지? 왜냐면 오빠 입장에서는 최애라도 그냥 여동생이란 말이야. 내가 아이유님 남동생 이후로 또 오랜만에 느꼈어. 아 혈육은 혈육이구나. 내가 부러워하는 포인트를 못 집으시는구나. 확실히 누나 있는 애들이 연애를 잘해. 저 얘기도 맞지. 평균적으로 진짜 누나 있는데 연애를 되게 잘해. 근데 이제 아니야. 평균적으로는 맞거든? 내 최측근 중에 있어가지고 아니야 발레가 있어. 100%라고는 말 못해. 나 둘 중 하나야. 여자 마음을 잘 알아갖고 연애를 잘하던지 아니면은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갖고 너무 다정한 애가 돼버린 거. 무슨 말인지. 누나랑 같이 사는 애들은 보통 이 정도 눈치는 다들 있어. 쟤 지금 물티슈가 필요한 거 같은데? 야 써라 요거는 어맛! 이거든? 기다려봐. 눈치를 챙기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루트로 진화를 한다. 오너 주워도 아니고 어머 얘 이게 돼버리는 거야. 어머 여기 물티슈. 누나 있다고 연애 잘하는 건 아닌 거 같고 누나 있는 눈치는 확실히 빨라. 확실히 그런 거 알아. 여자애들이 뭐 필요한지 다 체크는 하고 있어. 그리고 누나가 있으면 좋겠어. 남동생 한 명 있으니까 아 누나가 한 명 있으면 좋겠어. 인스타 열심히 한 누나. 왜요? 누나가 이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누나가 이쁜 건 상관이 없어. 내 친누나 어차피 관심이 안 생겨. 누나 친구들이 이쁠 거 아니야. 큰 그림을 그리네. 그럼 난 형인데 그 이름이 일론 머스크면 좋겠어요. 김 일론 머스크면요? 아버지가 테슬라에 주식 몰빵했어. 그냥 전두환 몰빵해갖고 너는 테슬라에 미친 사람이야. 일론 머스크가 그냥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식 이름도 김 일론 머스크로 지은 거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을걸? 칫솔을 쓰다가 칫솔이 다 해져갖고서는 아 이거 이제 버려야겠다 이러고 버렸어. 근데 이제 그날 동생이 씻고 나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 내 칫솔 버렸어. 존나 소름 돋지. 칫솔을 해줄 때까지 썼는데 둘 다 그게 자기 칫솔인 줄 알았어. 그날 종이 속이 안 좋았다고. 다들 한 번씩 있지. 존내 무섭다고. 난 쓴 적 없네 칫솔이 촉촉감. 언니가 칫솔 구우면서 맨날 아무거나 쓰고 엥 니 거야 함? 엥? 그럴 수가 있나? 야 전자전도 안 그렇겠다 씨발. 칫솔이 색이라는 게 있는데. 전에 친구들이랑 숙소 잡고 갈 때 친구들 칫솔 없다고 네 명이 다 내 칫솔 쓴 적이 있는데. 위생적인지 모르겠는데 시장경적이네. 빤스 같이 입는 그런 기분이냐고? 너 빤스를 같이 입는 기분을 알아? 아 근데 난 동생이랑 같이 살았잖아. 동생이 내 빤스 몇 번 입어보긴 했어. 나도 동생 빤스 몇 번 입은 거 같기도 같이 살면 어렸을 때 빤스가 섞이기는 해. 야 그 동생이랑 그런 걸 많이 싸웠어. 형 씨발 그거 내 팬티야. 형제끼리 그럴 수 있지. 남매끼리 그럼 대참사고. 남매끼리 가능하긴 하고. 남매끼리 하면 여기서 다룰 게 아니죠. 타툰 가서 다뤄야지.